자, 우리 이제 혈장 단백질 중에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알부민이죠. 요게 이제 조금 설명할 게 많아서 조금 뒤로 미뤘는데요. 요 알부민 하면 이것도요,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얘도 간에서 생성이 되고요. 혹시 여러분 간에서 생성되는 거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부민, 글로불린, 그다음에 저기 누구예요? 피부린, 녹인 다 간에서 만들어져요. 감마글로불린 빼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디서 만들어진다? 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얘네들 묶어서 어디서 만들어져요? 간에서 생성이 된다 이렇게 묶어두시면 돼요. 단 누구는 제외시키면 돼요? 감마만 제외시키시면 됩니다. 감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간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알부민의 역할은 기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얘도 운반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녹는 이런 알부민 같은 단백질은요,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지 않는 애들을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담당을 해요. 자, 그래서 운반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알부민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혈장의 삼투압을 조절해줘요. 삼투압. 농도를 조절해준단 말이죠. 농도. 자, 그래서 혈장의 삼투압을 조절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묶어서 좀 기억해 두세요. 혈장의 삼투압을 조절해주는 대표적인 물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 혈장도요, 세포 뭐에 해당이 됐어요? 외액에 해당이 됐죠. 여러분 세포 외액에 제일 많은 이온이 뭐였을까요? 나트륨. 그래서 여러분 혈장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 나트륨이요. 나트륨.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알부민이에요. 자, 그래서 묶어서 기억해 두세요. 묶어서. 자, 혈장의 삼투압을 조절해 주는 물질은 나트륨과 뭐예요? 알부민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에서 혈장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전해질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그땐 답이 뭐가 될까요? 나트륨이 되는 거고요. 혈장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단백질은 그럼 뭐가 될까요? 알부민. 그쵸? 그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혈장 단백질이 감소하게 되면 부종이 나타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혈장 단백질이 감소해요. 그럼 부종이 생겨요. 부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몸이 부어요. 자, 그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장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부종이요. 부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 부종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혈관에 혈장 단백질이 감소했대요. 혈장 단백질이 감소했어요. 단백질 양이 감소했어요.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알부민의 양이 감소한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세포 조직 쪽에는요, 조직 세포 쪽에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 혈액 쪽보다 농도가 어떨까요? 높아요. 상대적으로 높아요. 자, 그럼 이러면 또 이렇게 농도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농도가 달라지면 농도가 같아지려고 노력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농도가 같아지려고 노력할 때 가장 손쉽게 이동하는 물질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물, 수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이 이동해줘야 되죠. 근데 물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그랬을까요? 그렇죠.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낮은 곳이 어디예요? 혈액. 혈장에 있던 수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직세포 쪽으로. 이쪽에 또 물이 자꾸 조직세포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이쪽에 물 보유량이 많아지겠죠? 세포 사이사이에 물이 너무 많아져서 부어버리는 현상. 그게 바로 부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부종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게 아니라 물이 이동해서 그래요. 수분이 이동해서 그래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물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혈액에 있던 물이, 혈장에 있던 물이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부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부민과 관련된 거 기억해 두세요. 알부민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거, 혈장의 삼투압 조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혈장과 관련된 거다 끝났어요.
자, 그럼 여러분 거기 보세요. 우리 그 7페이지에 보니까 혈장의 작용, 기능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요. 물질을 운반한다. 여러분 우리 아까 보니까 혈장에 있는 물 있죠? 그럼 혈장의 물이 영양분, 노폐물, CO2 이런 것들을 운반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체내 삼투압 조절한다. 여러분 체내 삼투압을 조절하는 물질 구체적으로 누구겠어요? 혈장, 단백질 중에서도 알부민의 역할이죠. 자, 그 다음에 pH.